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 좀 역동적인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반도체 칩을 이제 패키징이가 이러면 거의 제품화 직전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등 업체가 대만 반도체 TSMC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다음에 인텔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만에서 큰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1천여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주 큰일이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세계 기사가 가슴에 와닿네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시작했는데 성적표가 처참해가지고 구조적자가 발생했고 주가가 8% 정도 빠졌다는 기사가 하나 있고 여기는 보니까 13조를 들여가지고 애플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애플이 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가정용 로봇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대만 지지의 전 세계가 이제 대만 반도체에서 이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애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한 6개월 정도 주가인데 이게 푸른색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상장 지수인 S&P500이고 보라색이 마이크로소프트사고 주홍색이 애플인 겁니다. 그 요즘에 주홍색 애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그냥 기분이 안 좋죠. 주가가 계속 추락해가지고.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날렸던 회사라도 뭐 그냥 예 그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예 이제 가정용 로봇 사업을 예 시작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이 홈 로봇 사업을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애플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게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숙 시장인데 저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여러분들 애플을 외면하니까 매출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13조를 퍼부었는데 이제 차를 포기하고 이걸 만드는 거죠. 차세대 먹거리를 넥스트 빅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플은 집에 사람을 따라다니며 서비스하는 개인 로봇 개발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부에 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잘 되면은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이게 또 좀 엉망이면 주가가 더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이 사르름 걷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잘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텔 같은 회사는 반도체를 여러분들 처음에 D램을 하다가 일본 기업 도시바를 중심으로 이런 일본 기업이 따라잡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D램을 포기하고 CPU 중심으로 하다가 그다음 이제 파운드리까지 이런 합치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D램을 하다가 D램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앞으로 위험하니까 파운드리를 시작한 거죠. SK하이닉스 DRAM 하다가 낸드 플래시를 여러분들 사업을 사고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잘 되는 게 내일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오늘 애플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적자가 9조 원 정도 났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수십 년간 예, 맨 처음에 D램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CPU를 개발하고 생산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었던 인텔이 PC 시대가 저물면서 사업 중심을 파운드리로 옮기고 있다. 3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일단 1등은 TSMC라는 대만 반도체가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뚫고 여러분들 인텔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업 많은 거죠. 오늘 혹시 반도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나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대개 반도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슨 손재주나 아니면 사람의 특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입해 가지고 안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야 저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근데 2030년까지 내부 고객 말고 외부 고객을 150억 달러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제 요지는 애플도 여러분들 개인용 로봇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신규 사업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게 잘 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텔의 18A 옹스트롬 제조 과정에 5개의 고객사가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현재 50종류의 반도체가 18A 테스트 단계에 있다. 18A는 1.8나노, 1나노가 10억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스마트폰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에 사용된다. TSMC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3 혹은 5나노대의 생산을 주력을 한 가운데 미세 공정 기술 면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정도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의 첨단 공정, 미세 공정의 난이도 같죠. 이게 삼성이고 TSMC인데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거의 삼성이 다 따라잡은 것 같네요. 3나노 1세대, 3나노 2세대, 2나노, 1.4나노 거의 동시 출하가 되네요. 인텔이 이제 후발주자니까 4세대, 3세대 여기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거에 뒤집기 위해가 더 초미세 공정인 18A를 여러분들 시작을 했네요. 이거는 라피티드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일본에서 한 모양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또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위험하니까. 오늘 기사 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인텔이 지금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7.32%를 빠졌는데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한 파운드리 업체 적자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 큰 겁니다. 7조 원 정도 적자가나 9조 원 정도 주가가 8% 정도 곤두박질한 거죠. 3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게 되면은 인텔이 향후 실제 외부 물량 제조에 나설 때 내부 물량이 아니고 지금은 내부 물량이 95%니까 공정을 얼마나 효율화할 수 있고 수율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게 미국인들이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니까 미국 내 유치를 해가 노력을 하는데 수율을 높이는 것하고 공정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런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한 분이 이 분야를 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냈네요. 인텔은 잘 나가다가 지금 팻 갠싱어 이전에 CEO를 한 사람이 기술에 대한 경시와 경영상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기술의 인텔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 즉 나노 경쟁에 뒤처져서 14나노 때부터 발전을 못했습니다. 원래 인텔은 대표를 뽑을 때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꾸준히 회사에 귀한 기술자 중에 선출하고 했던데 갑자기 경영 출신을 대표 자리에 앉히고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용 절감에 대한 정착만을 중시하다가 심지어는 AMD한테도 위협받는 회사로 전락했다가 그 대표를 내보내고 다시 엔지니어 출신인 지금의 팻 객싱어를 대표로 선임하고 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반도체 정신을 해서 다시 파운드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운드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동북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되게 배농사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이라 해서 그런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